오늘은 계란을 몇 개를 놨을까? 오, 꽤 났네. 여기 하나, 여기 두 개, 여기도 하나 해갖고 총 네 개. 일단 애들 밥을 먼저 좀 줘야 될 것 같아. 오늘의 계란을 한번 수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하나 있고, 얘는 아직까지 좀 따뜻해. 여기 두 개. 현재 오늘이 지금 일요일 아침 9시 반이거든요. 아침 9시 반에 현재 4개를 낳았습니다. 요즘 평균 이 저희 집에 있는 닭들이 한 6개에서 7개 정도 낳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따가도 또 낳아요. 밥 먹고 이러면 또 이따가도 낳기 때문에 일단 아침에 4개를 먼저 수확을 하고 이따가 한번 다시 와서 보도록 할게요. 일단 그리고 오늘 이 달걀 4개를 수확을 했는데 저희 집 달걀이 얼마나 신선한지 오늘 한번 테스트도 한번 해보려고 해요. 한국에서 예전에 보니까 뭐라 그러지? 그 뭐 이쑤시개 이런 거 갖고 이렇게 꼽아갖고 몇 개까지 꼽히나 뭐 이런 걸로도 확인을 해보고 오늘 저희 집 달걀이 얼마나 신선한지 그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네, 여기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집에서 수확한 달걀인데 보시면 아시다시피 사이즈들이 다 틀려요. 어떤 거는 큰 것도 있고 조그만 것도 있고 이렇게 사이즈가 틀린데 오늘은 제가 이 달걀 두 개를 이제 얼마나 신선한지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. 일단 계란을 깨야겠죠? 준비물은 요 이쑤시개가 필요하겠죠? 그래갖고 저희 집 달걀이 얼마나 신선한지 이 이쑤시개 개수로 한번 꼽아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. 일단 첫 번째, 대망의 첫 번째 하나를 꼽아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운데다가 딱! 하나 꼽혔죠? 그리고 두 개, 아직까지는 잘 버티고 있습니다. 세 개, 네 개, 다섯 개, 30. 일단 30개를 꼽았는데도 이 노른자가 아직 터지지 않았습니다. 그리고 31, 32, 33, 34, 35, 36, 36개에서 여기 조금 이렇게 뭐라 그러지? 조금 이렇게 삐져나왔어요. 노른자가 이 노른자 자체가 이렇게 탁 하고 다 벌써 이렇게 쭉 퍼진 게 아니라 여기 조금 끝에서 뭐라 그러지? 조금 새어나오고 있습니다. 요 끝에 살짝 새어나오고 있어요. 요거까지 37 맞나? 그리고 지금 저희 집 달걀이 제가 뭐 특별하게 뭐 좋은 그런 걸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뭐 일반 시중에서 올게닉으로 팔고 있는 그 사료를 주면서 저희가 집에서 먹고 남은 이런
사과 껍데기 이런 걸 좀 이렇게 간식으로 주거든요. 그런 거 외에는 특별하게 뭐 다른 걸 주고 그러진 않는데 그래도 닭도 키우면서 이렇게 신선한 알을 구할 수 있다라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 크리스네 달걀이 얼마나 신선한지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봤고요. 저희 집 달걀은 이쑤시개가 총 37개 8개 정도가 꽃피는 정도의 신선도를 보이고 있었습니다. 네, 이제 조금 더 계란들이 좀 크고 하면은 조금 더 영양가 있는 이런 간식도 좀 먹여가면서 조금 더 이런 더 신선할 수 있는 방법이 또 뭐가 있을지 한번 더 연구를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. 요즘은 이제 날씨가 좀 추워서 달걀들이 조금 이렇게 좀 응축돼 있다고 해야 되나? 그래서 조금 뭐 활동량이 많지 않다 보니까 그럴 수 있는데 봄이 오고 그러면은 이제 크리스가 키우는 이제 채소나 이런 것도 좀 먹어가면서 하면은 조금 더 신선한 계란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아, 그래서 오늘 달걀 이쑤시개로 인한 신선도 테스트 뭐 이 정도면은 성공적인 것 같아요. 그럼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